좋아요와 구독하기. 이 칠지 선무 같은 경우는 사실 칠지 선무가 아니고 저는 아주 옛날 옛적 먼 옛날에 이거 어디서 들어본 노랜데? 뭔 노래였더라 이게? 옛날 옛적 먼 옛날에 이거 뭐였지? 아니 노래는 기억이 나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 뭐였더라? 뭐 만화 주제가였던 것 같은데? 아 후레쉬맨. 아 후레쉬맨 맞네 맞네 맞네. 후레쉬맨. 아 맞다. 아 근데 갑자기 왜 얘기 이름 빠져 모르겠는데 아무튼 99명 정도 접었는데 게임을 아무튼 뭐야 아니 이것은 아니 아니 이것은 후레쉬 후레쉬 와 저거랑 예전에 그 막 무슨 맨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랑 되게 인기 많았던 기억이 나요. 후레쉬맨 말고 아 뭐였지? 기억이 안 나. 뭐 무슨 맨 있었는데 배트맨 막 그런 거 말고 바이오맨 말고 바이오맨 말고 벡터 말고 벡터는 한참 뒤고 울트라맨 울트라맨 와 울트라맨 와 울트라맨 후레쉬맨 이건 양대산맥 아니었습니까? 울트라맨 후레쉬맨.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야? 자 패치 10분 남았어요. 와 이거 언제 쩐 거야? 여기에 김성수 씨 나오지 않나 이걸로? 지렸다! 와 노래 보송 명곡이야 이거 띵곡입니다.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창피하냐? 왜 이렇게 창피하지? 예전에 저 옷도 있었는데 벡터맨 복장 있었는데 저 벡터맨 복장 따라해가지고 예전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라이딩 하시는 분들 진짜 실제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보호 장비로 저 벡터맨 복장이 나온 적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거 벡터맨 복장 중에 이글 노란 색깔 그거를 사가지고 입고 다니셨거든요. 헬멧까지 그 벡터맨 복장 똑같이 헬멧을 그 입더라고요. 얼마냐 물어봤더니 그 150만원이래 아니 이게 팔이 안 굽혀져 이렇게 팔이 안 돼 안 굽혀져 단단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그 아버님께서 그런 복장 입으신 뒤로 아버님을 밖에서 봐도 인사를 안 했어요. 좀 창피해가지고 한동안 불효자식이었죠. 자 저거 입고 다니시고 막 모자를 딱 벗는데 좀 그렇더라고 나는. 아예 42이신 형님도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아, 뭐 노래 다 나와. 이거 바이오맨 아니야? 이거 바이오맨 아닌가? 아, 맞네! 패썸 열리면 좀 알려주세요. 어른분들 말씀 잘 안 하시. 사실 채팅치기 되게 귀찮아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이제 문자보다는 통화 전화로 하자고 그러시더라고. 와 지렸다 오졌다리 시간여행이다.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바이오맨. 이게 아마 후레쉬맨보다 먼저 나왔을걸 바이오맨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 바이오맨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후레쉬맨이 나왔다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도 어릴 적에 제가 얘기를 들었던 거라서 확실하지 않아요. 자 아직 테스트업 안 열렸습니까? 아직 안 열렸습니까? 지금 테스트 패치는 혹시 되나요 여러분들? 이제 슬슬 준비할게요. 혹시 테스트 패치 됩니까? 저 88년생이에요 78년생 아니고요. 아직 안 됐어요 여러분들. 아직 안 열렸어요. 테스트 패치는 되나요? 5분 전 여러분 지금 테스트 패치는 돼요? 어때요?
이번 건 뭔데 또? 뭐야 이거? 나 이거는 잘 모르는데. 아 파워레인저야? 아 이게? 저는 파워레인저를 많이 못 봐가지고 파워레인저가 막 방송하고 그럴 때 막 H.O.T 뭐 그런 거 보러 다녔지 뭐. 너무 최신작이라고. 나 파워레인저 잘 모르겠는데 봤나 내가 예전에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노래 다 나온다. 지금 패스업 업데이트 안 되나요? 혹시 먼저 다운받을 수 있으면 다운받아놓을게. 아 디지몬까지 나옵니다. 나는 이런 거 말고 진짜 옛날 게 아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는 게 전설의 용사 피콘가 완전 어릴 때 그거랑 주라기 월드컵 요런 거 이제 고단 거 많이 봤죠. 그 다음 축구왕 슛돌이 어릴 때는 슛돌이가 저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태양의 전사 피코예요. 아 맞다. 아, 태양의 전사 피코 그것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잊지 마세요. 갑니다. 이제 3분 전 아 피코 맞아. 와 이거 주제가 보소. 아 저랬나? 아니 저거 호빵맨 아니야? 아 제가 원래 저렇게 생겼었는데 내 기억성에는 되게 멋있었는데. 이건 뭐야? 아 저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뭔데 이거? 황금 로봇 골드런? 뭐지? 나 처음 보는데? 저 유명했어? 뭐 몰라요 뭔지. 저게 언제 찍었지? 나 왜 저거 모르냐? 골드런 몰라 진짜. 저 유명하다고. 아! 지렸다. 오저다리 지렸다리 와사바리 걸어버렸다네. 일요일 아침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매주 아침 일요일 아침 8시 아닙니까? 이거 8시 아닌가? 9시인가? 교회 가기 직전 딱 시청을 하고 갔죠. 와 지렸다. 알라딘 나올 때 제일 좋아했는데 공주가 이뻐가지고. 넌 뭐냐? 아니 이 노래는 엄마 찾아 산발리. 철이와 메탈의 가슴 절절한 그런 스토리. 어둠을 헤치고 나수를 건너면 저 로그인 좀 하게 하는데 잠깐만요. 아직까지 안 열렸네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테스업 연장 안 됐죠? 아 은하철도 999는 진짜 근데 브금이 명작이었죠. 진짜 와. 근데 은하철도 999 마지막 결말 아세요? 생각보다 되게 잔인해요. 어린이들 보는 만한데 생각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어 서버 열렸어? 네 열렸다고. 오케이 서버 일단 정리하고 줄 거지? 매니저가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하고 알려주도록 합니다. 가자. 떨리는 순간. 패치가 시작이 되었다. 시작된 패치. 저는 공지사항 좀 적고요. 질문 답변. 답변은 나중에 받아드리겠습니다. 두근거리는 순간. 과연 각성도울 각성내공은 어떤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것인가. 갑니다.
어, 근데 패치가 291개면은 맞네요. 생각보다. 이건 뭐죠? 내가 아는 건가? 이거 모르는 사람? 아니, 이거 그레이트 용사 다간? 아, 이건 알지. 어, 다간은 알지, 다간 알지. 썬가드랑 다간은 알죠. 어, 다간 모르면 간첩 아닙니까, 이거? 다간을 모를 수가 있나? 다간 알죠, 당연히. 가자, 가자, 가자.